청량가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는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탁받은 동물병원에서 이미 새끼를 뺀 고양이들까지 수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에 한창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마지막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옥천에서 지역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여섯 자매를 교육한 부부가 이번엔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초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 고속터미널 주상복합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런데도 청주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크게 늘었는데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허재 기자입니다. 청주 옛 고속터미널 자리에 들어설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상 1층 터미널을 비롯해 쇼핑몰과 영화관 등 편의시설과 강남권 신축에서 유행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 6층, 지상 49층, 전체 258세대로 청주에선 처음으로 후분양으로 진행됐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95만 원으로 충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필수 유상 옵션 비용이 1억 원에 달해 84제곱미터형 분양가가 8억 원에 근접해 초고 분양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공급을 비롯해 해당 지역 청약에서 평균 26.2대 1로 청약자가 몰리면서 1차 마감됐습니다. 분양가 15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형은 최고 1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나 또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델하우스에서 상담하시는 소비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비인기 지역의 분양 실패나 계약 포기 등으로 충북의 미분양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3,679가구나 됐는데 특히 청주 지역은 1월 199가구에서 4월 972가구까지 급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인 중공후 미분양은 206가구로 진천과 보은, 청주, 음성에서 발생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데 집가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 수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또 흥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건설연구원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 수요는 감소해 하반기 매매 가격이 3%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탁받은 동물병원에서 이미 새끼를 뺀 고양이들까지 수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의사들은 임신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 사진입니다. 배 위에는 빨갛게 부푼 모습에 자궁이 적출돼 있습니다. 새끼를 뱀 상태에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들을 모니터링하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청주시와 계약한 동물병원 6곳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 542마리를 확인해보니 무려 15%인 82마리가 새끼를 뱀 상태였습니다. 병원 두 곳은 임신한 고양이 비율이 25%를 넘었습니다. 제자리 방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러 시스템에 들어갔다가 이게 임신 중기 이상 만성묘 수술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됐죠. 과다출혈 위험으로 대체적으로 반려동물을 발정기에도 수술을 해주지 않아요. 수술한 고양이 112마리 가운데 28마리가 임신 상태였던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동물병원 원장은 길고양이 임신 여부를 육안으로 알긴 어려워 먼저 마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마취를 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고양이들에게도 더 낫다고 설명합니다. 포획틀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취를 하게 되고 그때서야 확인이 된 경우 수의사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마취가 이미 그 안에 태아한테도 충분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취 없이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수의사들은 중성화 수술 비용으로 지자체에서 2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최소 30만 원씩은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 후에 가볍게 이제 복부에다가 초음파를 대면은 태아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윤리적인 차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한다는 거는 또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새끼를 뵌 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마취 후에 임신 상태가 확인되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수술한 병원이 파악되면 경고 조치하고 계속되면 위탁 계약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 예산을 더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노동자 시민회의도 폭발 위험이 큰 공장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 노동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수의 계약 의혹과 관련된 청주시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청도 인사위원회는 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고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당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정직 3개월을,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한범덕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의 한창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마지막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충북 출신 선수 6명과 지도자 4명도 출전해 성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승준 기자가 진천 선수촌을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파리올림픽 현장 분위기를 위해 꾸며진 진천 선수촌의 배드민턴 경기장. 남자 복식 선수들의 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장 구석에서 날카롭게 지켜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충주 삼원초와 충일중, 충주 공고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한동성 코치. 직접 라켓을 들고 셔틀콕을 쳐주며 선수들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선수 시절 부상으로 못 나갔던 올림픽이지만 이제 후배들을 이끌고 메달에 도전합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물론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했던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트가 지금 메달에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메달을 따도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인 양궁은 충북인들이 주축입니다. 청주시청 홍승진 감독이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아테네와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땄던 임동현이 남자부 코치로 출전합니다. 또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김우진은 양궁 대표팀의 맏형으로 다시 세계 최강에 도전합니다. 물론 남자 선수 어느 선수가 3관왕을 해도 좋은데 저의 이제 팀 지도자로서는 우진이가 3관왕하는 게 저희 마지막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 우진이 게임할 때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체조 5명의 대표 선수 가운데 충북에 연고가 있는 여서정과 신소리는 마지막 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제가 코어가 조금 약한 편인데 이 슬링 코어 치료를 받으면서 코어 힘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안 다치고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레슬링 그레코로마뇽 97kg의 김승준과 사격 25m 속사건총의 송종호가 충북 소속 선수로 출전하고 단양 출신 김예지가 사격 25m 권총에 나섭니다.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단이 21개 종목 140명일 정도로 48년 만에 최소 규모지만 충북 선수단의 활약은 대표팀 목표와 직결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를 100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난 2년의 최대 성과로 꼽고 100만 자족 도시와 글로벌 명품 도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충북 참여연대는 오늘 토론회를 열고 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청주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이범석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부정이 긍정보다 7배나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옥천에서 지역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여섯 자매를 교육한 부부가 보훈의 뜻으로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것뿐이라며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했는데요. 이런 상부상조가 지역 장학금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옥천 군북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민호, 황미경 부부. 주변에서 딸 여섯의 부모, 딸 부잣집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딸들이 결혼, 직장, 대학 생활로 떠나 있지만 한 해 면 전체 신생아가 10명도 되지 않는 지역인 만큼 여섯 자매는 지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군북면뿐 아니라 옥천군 전체적으로도 6자매는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 저희 지역의 자랑거리고. 딸 여섯을 키우는 동안 부부는 매 순간 큰 기쁨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모아 만든 옥천군 장학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한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는 지역 장학금에 도움을 받았고 여섯 딸을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마음으로 옥천군 장학회에 장학금을 내놨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장학회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 동의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얼마 액수는 안 되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 모아주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난 2007년 설립된 옥천군 장학회는 현재까지 7,300여 명에게 36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소액기부가 늘고 있고 해외 연수 등 장학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옥천군민 전체가 그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학회도 활성화되지만은 지역의 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지역 소멸까지. 농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길러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욱 큽니다.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또 되돌려주며 커져가는 지역 장학회가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첨단소재 관련 기업의 수요가 있는 제천과 보은, 진천과 음성 4개 시군에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10월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660만 제곱미터 규모 안에서 법인세와 취득세, 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자로 4급 이상 정기 인사를 냈습니다. 반주현 농업정책과장이 농정국장으로 승진했고 곽홍근 증평부군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충주시 부시장에는 김진석 본부장, 제천시 부시장에는 맹은영 정책기획관이 임명됐습니다. 또 외국인정책추진단장에는 오세화,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에는 김병태, 문화유산과장에는 권기훈 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수업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0년간 도내 이주 배경 학생이 2.5배 늘었다며 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교를 이르면 2026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이 연계한 충북형 나우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고 지자체와 함께 온마을 배움터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미래농업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2,8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주시는 오늘 충주농업 미래비전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특화작목 육성과 스마트팜 확대,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탄저병에 강한 사과 신품종 육성과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복숭아 딸기 공동 선별장 신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옥천군 군북면에서 5톤 분뇨 수거 차량이 비탈면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7살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사면 도로를 오르던 분뇨 수거 차량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반도체 수출은 8억 8천만 달러로 역대 5월 최고치,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도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양극재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총 수출액은 22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2%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